아, 엄청 솔직했죠. 그럼 오징어 게임으로 오행시 오. 오징어 게임이 진. 징그럽게 재밌다던데. 어. 어서 보러 오세요. 깨. 계속 보게 될 겁니다. 님. 님들 짱. 아, 오징어 게임 대박 나라. 오징어 게임 대박 나라! 하나, 둘, 셋. 제 이름은 위하준입니다. 91년생 8월 5일입니다. B형입니다. 위라노? 티라노사우루스. 공룡 닮아가지고. 네. 아, 뭐였지? ISFP? 뭐였지? IS 뭐였는데? 뭐, 용감한 수호자? 뭐, 이런 거였어요. 1200개? 1200개 정도. 100명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? 맨젤스를 찍어서. 일도 없었나요? 아, 힘이 없어서 그래. 네. 행복합니다. 오늘이요? 오징어 짬뽕 먹기. 너무 신기했고요. 네, 아쉽게도 제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혼자 연기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서 한두 씬 정도밖에 안 겹쳐가지고. 그래도 너무 젠틀하시고 선배님 연기 볼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쁘게 했었습니다. 오징어 게임에서요. 아, 박해수 선배. 미드나이트요. 영화 미드나이트. 저한테는 첫 메인 주연 작품이기도 했었고 연쇄살인마 역할이라 굉장히 뭐 심적으로 또 많이 준비하고 고달팠고 그만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서. 아, 제가 막 좀 많이 처져 있는 타입이라 좀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이런 격투기를 좋아해서 혼자 시도 때도 없이 섀도우 복싱 같은 걸 이게 약간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. 등? 저는 무죄? 합니다. 아, 매일 안 하고요. 지금 같은 시기 뭐 작품이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땐 많이 해요. 지금 하는 작품을 잘 끝낼 수 있을까?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이제 12월에 지금 찍고 있는 배드 앤 크레이지라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 촬영이 끝나면 올해는 다 갈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배우로서 또 시청자 관객분들한테 좀 연기적인 좋은 평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. 아,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게 됐는데요. 굉장히 아주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재미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징어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뭔가 꿈꿔왔던 렌즈 헬스 화보를 찍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고요. 그만큼 렌즈 헬스 10월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